자, 우리 주주님들 에스바이오메딕스 제가 중요한 정보들 진짜로 많이 가져왔으니까 오늘 좀 빠르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에스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법이 특허에 이번에 등록이 된 건 아시죠? 이미 1월에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실험 1 그리고 2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특허 등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우리 에스바이오메디스 측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이제 공유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한 자신감들이 임상까지 통과한 후에 이제 특허까지 등록이 된 게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 제약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수급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던 이 바이오 종목이 바로 HLB 그룹이었는데 이번에 FDA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큰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자체의 큰 수급이 당분간은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 다시 될 것이다.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HLB 현재 호재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HLB 그룹의 회장도 직접 나서서 FDA와 미팅도 잡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FDA를 통과를 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마이너한 일들 때문에 뭐 이번에 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FDA 승인을 빠르게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기대감으로 다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있습니다. FDA를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자 그렇다면 뭐예요? 다시 HLB를 중심으로 이 제약 그리고 바이오 주식에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다시 테마가 무조건 시작이 될 거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에스바이오메딕스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AI 관련 테마 그리고 전선 전력 관련 쪽에서도 이러한 수급이 굉장히 잘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약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날뛸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굉장히 튼튼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곧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다양한 정보들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 영상으로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 전망 자체가 너무나 현재 좋기 때문이다. 굉장히 좋은 세력들의 매집봉과 좋은 수급을 잘 받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어요. 장 막바까지 저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대감을 증폭시킬 만한 뉴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분명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가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매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관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 라이브에서도 장 시작 전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줄 것이다.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러한 정보들 찌라시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타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종이 같은데 그냥 써놓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에스바이오메딕스니까 그냥 편하게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각종 정보들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진짜 이제부터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차석필의 개인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있으십니다. 현재 900분 가까이 돼요.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한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저도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3만 등만 해도 1% 안쪽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3만 등이라고 해서 조금 순위가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수익률로 키움증권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공개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아침마다 꾸준히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에 받아보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S바이오메딕스 관련해서 대응 전략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 파킨슨병 신약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까지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차트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차트입니다. 예전 차트인데, 자, 차트만 조금 보자면 공격적인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들어왔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사실 대놓고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역시나 4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다. 하지만 진짜로 큰 포인트는 이거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파킨슨병 신약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과거에 방금 말씀드린 이 세종메디칼의 주식과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매집을 대놓고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S바이오메딕스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을 다시 같이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명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쉽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죄송스러워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PPT 자료 자체가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각종 정보들 그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받을지도 꾸준히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도 가져온 거예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손실을 안 보기 위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나는 절대로 죽어도 손실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매매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대응 전략 따라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문자로 대응이라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조금 넘어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매집주도 있어요.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